둘이 서로 어려워. 모르는 부분은 많지 않겠다. 그래, 진짜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. 샤워를 어떻게 하는지. 왜 어떻게 해야 돼? 신바람 샤워. 그게 뭐야? 신바람 샤워. 옛날에 그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아. 너무 샤워를 유쾌하게 해요. 아, 너, 야, 너무 궁금해. 오늘 샤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 리듬감 있는 샤워 궁금하다. 아니, 저는 이렇게 약간 그 겉으로는 아니지만 숫자를 좀 세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팔을 다섯 번을 딱 나가면 속으로 하나, 둘, 셋, 넷. 아, 리듬이 있네. 네, 그럼 그래서 하나, 아마. 둘, 셋, 넷. 어쩌다 손이 미끄러져서 여섯 번 되면 어떡해. 그럼 큰일 나겠네. 아니지. 그럼 이쪽도 여섯 번을 해야 되는 거지. 맞춰서. 여기 여섯 번 했으면 여기 팔도 여섯 번을 해야 되는 거죠. 아, 그렇구나. 근데 오늘 하루지만 너네 둘을 보니까 너무 각자의 역할대로 서로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 네. 같아요. 어. 진이가 진짜 잘 챙겨요. 어, 진이 진짜 사람을 잘 네. 챙긴다. 그래요? 아니, 저는 정윤이가 더 잘 챙기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막 손이 막 그러지 못하는데 정윤이는 진짜 쿨하고 매력 있고 진이는 따뜻하고 잘 챙기고 맞아, 맞아. 진이는 진짜 잘 챙겨요. 저는 정윤이랑 만나면서 진짜 뭘 배웠냐면요.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뭘 굳이 좋아하는 거를 안 해줘도 되는 것 같아. 그냥 싫어하는 것만 안 해도 되는 것 같아. 부부 관계도. 막 굳이 내 사랑한다고 막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.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만 안 해도 되게 좋은 것 같아.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. 싫어하는 거 안 하기. 쉽지 않지.